길가에 있으면 죽는데. 근데 잘 날지 못하네요. 이런. 절로 가. 와, 근데 이쁘게 생겼어요, 진짜. 자, 일로 가. 야야야, 절로 가, 절로 가. 잘 살아라잉. 공부를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바로 전에 올렸던 바로 구피천에 왔습니다. 자, 구피천에 다시 온 이유는요, 여러분들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공개를 하지 않았었는데, 사실 구피천은요 나무위키에 원래부터 올라가 있던 장소예요. 자, 그런데 제가 여기 왜 구피천에 다시 왔냐면은,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많이 잡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아직도 구피가 많이 남아 있을지 제가 한번 보려고 왔어요. 네, 한번 들어가서 구피가 얼마나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너무 더운 거예요. 와, 진짜 장난 아니다. 오늘 폭염인 것 같아요. 37도? 와, 대박. 자, 우선은 옛날 생각 나네요. 와, 저기 붕어 많이 다니고. 와, 좋다 좋다. 그래도 막상 물에 들어오니까는 시원하네요. 자, 여기 물잠자리도 있고. 물잠자리 짝짓기 한다. 우선요 한번 싹 둘러볼게요. 이야, 와, 역시 여러분들 아직도 여기 붕어는 되게 많아요. 근데 저 아직 구피를 많이 못 봤거든요. 저 여기가 이 붕어. 와, 저 붕어는 여기 아직도 많죠. 이야, 근데 정말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는지 구피가 진짜 많이 안 보입니다. 와, 붕어는 진짜 많네요 아직도. 오, 뭐 황소개구리 올챙이가 나온 것 같아요. 이거 무슨 올챙이지? 구피가 원래 많았던 지점으로 왔을 때는 지금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지금 여기 보면은 구피가 잡히긴 잡혀요. 자, 여기에 있죠? 자, 있긴 있지만 개체수가 워낙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 원래 구피가 잡는 게 이렇게 어렵지가 않은데, 자, 오늘따라 굉장히 어렵네요. 자, 이렇게 보면은 여기 굉장히 이쁜 친구들이 있긴 한데, 이야, 수컷이네요. 자, 우선은 제가 왔으니까 채집을 한번 싹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거나 여러분들 구피천에 대한 이제 인식이, 아, 그걸 왜 공개하냐, 아니면 뭐 이걸 왜 멀쩡시키려고 하냐 하시는데, 제 개인적으로 입장으로는 그냥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뭐 사실 열대어가 우리나라 토종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것 같고요. 만약에 이것들이 이제 우리에게 해가 된다면 멸종이 되어야겠지만, 또 굳이 우리에게 해를 입히지 않는 또 그런 친구들이기 때문에 또 있어도 그만입니다. 있어도 없어도 사실 그만인. 네, 근데 어쨌거나 여기가 이색적인 명소가 되었기 때문에 사실 조금 더 남아 있으면 하는 바람이 저는 좀 더 큰 것 같아요. 자, 그래도 한번 쫙 더 둘러보고 좀 더 많은 포인트가 있는지 한번 채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큰 곳에도 엄청 많았는데 지금은 약간 새끼들 잡고 있어요 제가. 이야, 소금쟁이 짱 많아. 구피는 없고 소금쟁이랑 수소곤충이 좀 많아졌어요. 아니면 여기가 날이 따뜻해지면서 구피들이 위치를 바꾼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은 여기는 초입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구피들이 뜨거운 물이 나오는데 또 날도 덥고 해서 수온이 너무 높아버리니까 다른 데로 이동한 거 싶기도 하고요. 야, 여기 새끼들이 큰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야, 그래도 지금 꽤 많이 잡았어요. 한 10마리 정도?
우와 이거 뭐지? 이상한 거 잡히긴 했는데 구피는 없어요. 와, 자 여러분들 지금 잡으려고 한번 잡아보려고 어느 정도 있나 보려고 찾고 있는데 와, 많이 없습니다. 진짜 많이 없어요. 지금 여러 많은 분들이 와셔가지고 많이 잡아가셨나봐요. 진짜 지금 땀도 엄청 많이 나고 있어서 우선은 좀 하류 쪽으로 내려가서 좀 더 잡아보려고 합니다. 제 생각에 이번 태풍 왔을 때 굉장히 비가 많이 와서 떠내려 밀려간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네. 가보겠습니다. 와. 야, 야. 아, 예전에는 이렇게 하면 나왔었는데. 야. 우와, 붕어. 와, 진짜 없네요, 여러분들. 자, 어쨌거나 오늘은 우리 구피들이 얼마나 있는지 한번 보러 온 거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연연하지 않고 좀만 더 한번 해볼게요. 혹시 몰라요. 또 나오는 포인트가 있을지요. 와, 소금쟁이밖에 없어요. 뭔가 약간 슬프네요, 근데. 이야, 뭔가 있다가 많이 없어졌다라는 게 약간 느낌이 좀 그렇게 좋지만은 않습니다. 예전에는 제 생각인데 여기가 이제 숨을 공간이 되게 많았어요. 여기에 이제 숯불도 많았고 이끼도 많았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다 태풍 오고 떠내려가면서 물고기도 같이 떠내려간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그래도 붕어는 잘 있네요. 붕어는 아직도 수백 마리가 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많이 잡진 못했지만 채집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그래도 마지막으로 일격을. 으아, 네, 없어요. 진짜 없어요. 우와, 와우, 장구앱이다. 이야. 안녕. 오, 구피가 나오긴 했네. 안녕. 자, 예전에 비하면 사실 별 볼 일 없지만 채집한 것을 보여드리자면요. 자, 구피들이 아직까지 있긴 있는데 개체수는 한 100분의 1 정도 엄청나게 줄어든 모습이고요. 자, 수소곤충 몇 마리 잡았어요. 한 구피는 한 10마리 정도? 제가 한 시간 정도 열심히 했는데 와, 이 정도면은 진짜 많이 줄어든 모습이에요. 자, 여기 우리 장구앱이랑 구피, 그 다음에 개아제비 이 정도 채집하게 됐네요. 사실 구피만 한번 잡아보려고 했는데 개체수가 워낙 없어가지고 많이 못 잡았습니다. 자, 해가지고 오늘 우리 구피천 탐방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에는 좀 더 재밌고 신기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다음에 봐요. 안녕. 요시. 자, 제가 여러분들 구피천에서 좀 채집 좀 했어야 되는데 자, 제 채집을 못했죠. 근데 구피천 옆에 바로 수족관이 있더라고요. 어우, 이게 잘 안 나오지. 자, 여기 오셔가지고 한번 구경들 해보세요. 아, 진짜 많다. 근데 뭐니뭐니 해도 구피가 계속 끌리네요.